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큐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리액션 비디오를 촬영할지 어떤 리액션 비디오를 공개할지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 케이팝 시장에 킹 오브 케이팝이 귀환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10월 31일이고 저녁 8시가 넘었어요. 드디어 G-Dragon, GD가 디지털 싱글 파워를 공개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반응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 나는 게 당연하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음원 차트 앨범 공개된 지 1시간 만에 2위로 진입을 했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몇십 분 만에 100만 스트리밍이 이미 넘었다고 들었어요. 빠른 속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정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G-Dragon입니다. 7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뭐 공백기가 무색하게끔 화력이 뭐 미쳤습니다. 킹 오브 케이팝의 기환이라고 많은 이제 외국 리액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뭐 내 눈을 믿을 수 없다 뭐 다 난리가 났죠? 예, 저도 믿을 수가 없고 어제 GD가 토크쇼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힙합을 이야기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멘트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한테 한국인으로서 한국 힙합 시장에 대해서 가끔 얘기한 적이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요즘에 한국 힙합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랩 슈퍼스타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 이렇다 할 신예들이 없어요. 힙합의 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굉장히 좀 힙합 팬으로서 우울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GD 같은 슈퍼스타가 나와서 힙합을 가지고 한국 음원 차트 상위권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슈퍼스타를 원했다. 이런 슈퍼스타가 돌아와 주길 바랬다. 힙합에 있어서 말이죠. 자, GD는 빅뱅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힙합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GD의 음악적인 뿌리에는 힙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힙합을 갖고 왔지. GD는 힙합이에요. 한국 힙합의 발전에 전 GD의 공헌도도 엄청나다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GD는 한국 힙합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뿌듯하더라고. G-Dragon이라는 당연히 엄청난 이름이 있지만 랩 힙합 음악이 음원 차트 상위권 차지하는 거 몇 년 동안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벤트성 음원이 상위권을 가는 건 몇 번 봤는데 그냥 정식 그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정식으로 내는 앨범이 상위권을 찍는 거? 1위를 찍는 거? 못 봤어요. 그만큼 한국 힙합이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힙합을 오랫동안 즐겨 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 파워에 대한 느낌은 이제 힙합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호불호는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호의 입장이고 불호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어느 정도는 저는 수긍이 가요. 당연히 7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또 GD에 대한 음악적인 기대치가 워낙 높잖아요. 보통 높은 게 아니잖아요. 뭔가 혁신적인 걸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 곡이 좋아요. 일단은 저의 뭐 이 곡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 시청을 끝난 뒤에 얘기를 해보고 일단 저도 파워 뮤직비디오를 살짝살짝만 봤지 제대로 못 봤거든요.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Dragon의 파워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디즈니 하우스 하는 이런 추임새도 오랜만에 들어. Guess who's back이라는 이 가사도 GD가 원래 잘 쓰는 표현이잖아. 일단 저 이거 훅 듣고 느낀 거 GD스럽게 나왔다. GD답게 나왔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힙합은 한 10초 20초 들으면 외국 힙합 좀 들었다는 사람이면 이거 누구 바이브인데? 어? 이거 드레이크 바이브인데? 어?
이거 릴 우즈벨트 바이브인데 어? 이거 릴 야리 바이브인데 약간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근데 탁 들으면 이건 GD네. 예, 유니크하네.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어. 일단 벌스 1부터 하드 플로우를 뱉잖아요. 근데 이 하드 플로우의 방식이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쏘아대듯이 뱉는 플로우는 문맵에서 기인한 플로우거든요. 어, GD가 물론 이 비트는 굉장히 일렉트로닉하고 트렌디한 감각이 있는 건 알겠지만 붐뱁 같은 하드 플로우를 뱉고 있다. 붐뱁식 플로우예요. 이것도 좀 전 주목해보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약간 힙합에 있어서도 자신의 플로우를 만들 때 근본으로 가겠다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 약간 말장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I don't give a shit, 우따크 don't give a shit. 약간 GD식의 어떤 워드플레이? 말장난? 저는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이 훅에 나오는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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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훅이 심심하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캐치하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중독됐어. 그리고 저는 신선하게 봤던 게 뭐냐면 요즘에 뭐 드릴 래퍼, 젤지 클럽, 뭐 아프로 비츠 이런 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어떤 장르들이 있잖아요. 힙합에서 이제 포용하는 장르들. 그런 거를 갖고 와서 표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건 딱 들으니까 옛날 GD 냄새 난다. 빅뱅 생각 너무 많이 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쪽에 유행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온전신의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이 인식을 했어. 지뢰밭, 지뢰밭 Born to Big Bang 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빅뱅에서부터 왔다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닥터 드레의 가사에 Nothing but a G-Dang의 가사를 Nothing you ain't no but a G-Dang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 괜찮은 것 같아. G-Dang은 G-Dragon의 G죠. 이거 약간 그거잖아. 내가 돌아왔으니까 전 세계 나의 팬들이여 일어나라. 약간 이런 거잖아. Stand up. Everybody stand up. VIP stand up 하는 거잖아. 저는 이 장면 지하철 씬이 낯이 익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GD 곡 중에 좋아했던 곡이 미치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패트릭 유잉 스니커즈를 신고 춤을 췄던 GD였는데 그때 제가 그 뮤비를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메인 배경이 지하철이야. 지하철에서 광인처럼 춤추고 노는 GD의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약간 자신 뮤비를 오마주한 건가? 약간 미치고의 파트 2인가? 이 장면만큼은 그랬어. 어우 난리는 날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88년생이라는 거를 강조하는 라인들이 많죠. 88라러라고 이번에는 이 라인을 밀고 있네. 그리고 스카프를 후디처럼 뒤집어 쓰는 패션이 힙합에서 한때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힙합에서 보면은 예전에 미국의 뉴욕을 대표하는 힙합 크루인 바로 딥셋이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알렉산더 맥퀸 스컬 스카프를 쓰고 이제 막 랩을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들이 많았으니까 그때부터 저런 패션이 시작됐던 것 같아. 근데 GD도 저런 스카프를 쓰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게 많죠. 예. 일단 저는 왜 이 곡이 호불호 중에 호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스타일에 섞이지 않고 아 이거 GD만이 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았어요.
빅뱅을 당연히 좋아했고 예전 GD 솔로 앨범들 다 좋아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좋아했잖아. 저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GD 솔로 앨범들 쿠데타 이런 거 되게 좋았거든. 예전 영상에도 제가 닐리리아 미스 엘리엇과 콜라보했던 거 그것도 라이브 퍼포먼스 했던 것도 막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엄청난 혁신과 신선함. 엄청난 혁신과 신선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 곡이 좋은 이유는 마치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저는 신라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어떠한 이유로 신라면이 7년 전에 신라면이 나오고 단종이 됐어. 근데 신라면을 먹고 싶은데 신라면이 단종됐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나는 그 맛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좋아하는데 근데 7년 만에 신라면이 다시 재발매가 된대. 그래서 신라면을 오랜만에 딱 먹으니까 잊고 있었던 맛이 생각이 났어. 아 맞아, 나 이 맛 좋아했지. 이 매콤한 맛을 좋아했지. 바로 그런 신라면을 다시 먹는 기분이랄까? 그래도 명불허전이고 7년 만에 돌아온 싱글을 빡센 힙합으로 갖고 온 것도 아 이거는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박수 칠 수밖에 없죠. GD는 이런 걸 할 수 있다. 왜? 나는 슈퍼스타니까. 이런 빡센 힙합도 난 다 히트시킬 수가 있어. 옛날에 가사에 앨범만 드랍하면 차트 줄 세우기는 뭐 일도 아니라는 가사들도 쓰잖아요. GD는 가능하지.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침체된 한국 힙합에 뭔가 쇼킹한 사건을 만들고 엄청난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슈퍼스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새로운 슈퍼스타가 없잖아요. 근데 7년 만에 돌아온 슈퍼스타도 괜찮아. 한테는 이런 지드래곤의 컴백이 마치 미국 힙합으로 얘기하면 데이지도 한 지금 공백기가 한 7, 8년 됐죠? 되게 오래됐잖아요. 새 앨범 준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지. 제이지 새 앨범 나오는 느낌으로 기대하는 거죠. 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차트 상위권에 힙합이 들어갔다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게 멜론에서 2위였거든요. 근데 곧 이제 제낄 것 같아요. 와, 공교롭게도 1위가 로제 아파트라서 로제 아파트도 진짜 미친 곡인 건 알고 있는데 7년 만에 GD가 돌아왔고 아마 제가 봤을 때 1위가 곧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입이 2위였으니까 뭐 말 다인 거죠. 앨범도 곧 나오잖아요. 지금 그 뮤직비디오 안에 약간 스포일러 형식으로 8곡짜리의 그 뭐가 나왔잖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힙합 한 번 더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